앵무새 몸 접기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본 후 뒤집기 합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모두 반씩 접었다 폅니다. 가로와 세로 방향 모두 문접기로 접었다 폅니다. 뒷면의 그림을 잘 살핀 후 세모로 내려 접어 줍니다. 산 접기선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뒤집습니다. 먼저 계곡선을 접으면서 산적기선 Y자 형태를 위로 모아 올려 접습니다. 산 접기로 반을 접어 줍니다. 위로 뒤집습니다. 양쪽 모두 날개 부분을 사선으로 내려 접어 줍니다. 안쪽 부리 모양이 보이도록 아래로 덮어 내려 접습니다. 뾰족한 모서리 부분은 안쪽으로 내려 접습니다. 가로선 세모 부분은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앵무새의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앵무새 꼬리 접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잘 살펴본 후 뒤집기 합니다. 세로 중심선을 반 접었다 폅니다. 중심선에 맞춰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으로 접어줍니다. 삼각형을 아래로 내려 접은 다음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양쪽 모두 긴 사선을 서로 마주보게 접습니다. 계곡선으로 반을 접습니다. 앵무새 꼬리 완성입니다. 작은 종이로 앵무새 발을 접어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본 후 뒤집기 합니다. 삼각 주머니 기본형 접기로 접어줍니다. 함몰 접기 하기 전 앞으로 반 접었다 펴주고 뒤로 한번 반 접었다 펴줍니다. 접힌 선을 함몰 접기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모아 접습니다. 앵무새의 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앵무새의 머리가 있는 몸과 꼬리, 발을 조립해 봅니다. 연결할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꼬리 부분을 풀칠하여 몸 사이에 끼워 붙여줍니다. 사선을 접었다 편 후 안쪽으로 올려 접어줍니다. 사선을 한 번 더 안쪽으로 내려 접어줍니다. 앵무새의 긴 꼬리를 앞으로 덮어 접어줍니다. 발을 풀칠하여 꼬리 윗부분에 끼워 붙여줍니다. 발 앞뒤 한 장씩만 옆으로 넘겨 붙여줍니다. 앵무새 접기 완성입니다.